2019년 6월 모의고사인데 처인곡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예요. 범위 중에 리딩 1 첫 번째 문제 21번 문제부터 갈게. 일단은 먼저 문제를 풀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다시 내용 보러 돌아올 테니까 한번 잘 보자. 이 문제는 함유추론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인 거야. 그래서 함유추론인데 이거는 함축된 의미를 찾는 문제지.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 말해줄게. 첫 번째로는 항상 밑줄 친 문장부터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너희가 해야 될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디를 먼저 읽어야 될지 생각을 하고 풀 수 있어. 근데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너희는 항상 함유추론이라 함은 항상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를 밑줄 긋기 때문에 즉 주제문과 관련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주제문을 찾아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제문은 보통 어디에 많이 있지? 서론부나 결론부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힘주어서 읽어야겠지? 지금은 밑줄 친 문장이 어디에 있지? 항상 먼저 읽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더 베스트 웨이부터 웰빙까지 여기가 있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푸는지 이걸 바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알려준 논리적 접근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게. 처음에 뭐라고 했지? 항상 밑줄 친 문장을 먼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지. 더 여기서 해석을 해볼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스위스팟에 사는 것이다. 근데 스위스팟 너네 뭔지 알겠니? 모르겠지? 지금 그러니까 대세에 대한 설명이 있네. 가장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래. 그치? 그럼 스위스팟이라는 거는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겠어? 일단 어조라도 항상 체크를 먼저 하는 거야. 스위스팟이라는 건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곳이니까 플러스겠지? 그러면은 이 어조만 잡더라도 1번부터 5번 선지를 판단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첫 번째 해볼까? 편견된 결정의 시기. 이거 약간 마이너스한 느낌 아닌가? 그래서 답이 안 될 것 같아. 2번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지역이야. 플러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지울 수 없겠지? 3번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떨어진 거래. 그러면은 이것도 플러스한 느낌이겠다. 왜냐면 압박이라는 건 보통 안 좋은 의미에다가 멀리 떨어진 거니까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두 극단적인 것 중에 중간이래. 이것 또한 플러스한 뉘앙스가 풍기네. 5번도. 5번은 즉각적인 즐거움의 순간이래. 이것도 플러스한 느낌이 있네. 그럼 2번부터 5번은 남지만 1번은 지워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읽으니까 어때? 거의 결론부 쪽에 있었지? 그러니까 그 밑에 한두 문장으로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을 뒤집겠어? 아니겠지.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석을 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안은 이다, 댓 이하라는 것인데 그 댓 이하가 미덕은 뭐야? 중간인 것이다. 이 중간? 그러면 앞과 뒤에 내용이 똑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스위스팟은 곧 뭐겠어? 미드포인트겠네. 미드포인트가 뭐지? 중간 지점. 근데 너네가 해석을 못하더라도 뒤에 where라는 관계부사로 꾸며졌기 때문에 너네가 이것만 또 해석을 제대로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야. 미드포인트라는 곳이 어딘지 설명해줬네. where로. 어디야? 너무 관대하지도 않고 또 뭐해? 너무 인색하지도 않는 거네. 그리고 또 뭐야? 너무 두려우지도 않고 너무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대. 그런 게 뭐야? 중간 지점이라는 거지? 중간 지점에 대한 선지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 아까 먼저 읽었을 때 뭐였어? 극단적인 두 사이의 중간이래. 이게 뭐야? 미드포인트랑 똑같은 거네. 즉 그 말이 뭐야?
스위스팟이랑 같은 거네. 답은 몇 번이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4번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은 훈련을 많이 하고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니까 품풀이고, 너네가 아직 연습하기 전까지는 두 번째 논리적인 접근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 특히나 서론부, 결론부에 있으니 그 부분을 힘줘서 읽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어때? The best things 하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가 아닐 수도 있다? 과도한 것에 대한 것이 과도함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과도하다라는 건 뭐야, 얘들아?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이 극단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 말도 또 뭐야, 얘들아? 이게 즉 극단적이지 않은 것이 미드포인트이 되고, 이 미드포인트는 뭐였어? 아까 두 극단적인 것에 대해서 중간이라는 거지.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겠네. 근데 또 너희가 또 못 알아볼까 봐 더 읽어보자. 더 읽어보면 힌트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중간에 봤더니 뭐가 보여? 포인트샘플이 보이네? 예시 문장이라는 건 뭐겠지? 예시라는 거는 항상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앞문장이 핵심 문장이라는 거지. 즉 이 말은 핵심 문장이라는 뜻은 주제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힘주어서 얘기했어? 예시 앞문장이야? 뒷문장이야? 그래서 항상 예시 앞문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 예시 앞문장. 그는 주장했는데, 데디아라는 걸 주장했네. 그래서 미덕이 있는 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해? 밸런스를 찾는 것, 즉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네.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가 중요하네. 밸런스가 뭐야? 균형을 찾는 것을 중요하다라는 거지. 어때? 계속 말하지 않았어? 여기서 보면 너무 초과하는 것이 좋을 수만은 없는 거고, 그게 그 말은 즉슨 균형을 찾는 것이고, 이 균형이 즉 스위스팟을 말하는 것이고, 스위스팟이라는 건 뭐야? 중간 지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중간 지점이 뭐야? 너무 관대하지도 않고, 너무 인색하지도 않고, 너무 두렵지도 않고, 너무 용감하지도 않은 거지. 그래서 또 답은 더 이 중간 지점이라는, 두 극단적인 중간 지점이라는 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22번 문제 풀어볼게. 22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접근법을 알려줄게. 요지 첫 번째,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해야 돼. 키워드가 뭘까? 키워드네. 워드, 워드라는 건 단어지. 보통 명사를 말하는 거고, 키워드를 찾으려면 항상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으려고 해봐야 돼. 그래서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해야 되고, 그 키워드를 찾는다면은, 키워드 찾았어? 그럼 뭐 해야 돼? 선지 제거를 해야 돼. 그래서 키워드가 있는 선지는 지우지 못하고, 키워드가 없는 선지는 과감하게 지워주는 거야. 이에 대한 접근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칭찬은 중요하다. 누구에게? 아이들의 정서에, 그런 자존감의 정서에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but이 나오네. but 뒤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언제일까? 너무 작은 일에 대해서 너무 종종 줄 때. it은 이거 뭐지? 반복됐네? 이거 볼까? 얘는 칭찬을 말하는 거겠지? 반복됐네. 핵심 키워드겠다. 그치? 그래서 그러한 칭찬들은 언제 어떻게 돼? 죽인대. 뭐를 죽여?
진짜 칭찬의 영향을 죽인대. 나는 항상 부정어의 느낌이나 부정어 느낌이 나는 단어에 항상 세모를 쳐. 그래서 뭐야? 칭찬은 중요한데 너무 작은 일에 대해서 너무 종종 주면 진짜 칭찬을 죽인다라는 거네. 그치? 그러면은 키워드가 뭐지? 여기서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니까 키워드는 praise, 칭찬을 말하는 거네. 그러면 뭐라고 했지? 그 다음 2번 선지 제거를 한다라고 했었지? 그럼 선지 한번 봐볼까? 1번 칭찬 있어? 없네. 과감하게 지워주자. 2번 칭찬 있네. 못 지우겠다. 그지? 3번 3번도 칭찬 있네. 못 지우겠네. 4번은 칭찬 없지? 지워줄 수 있겠다. 5번은 칭찬 또 없네. 2번, 3번 둘 중에 답인데 2번 한번 먼저 읽어볼까? 한글로 돼 있으니까 또 더 아이들 감성과에 따른 필수적이다. 이거는 어디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 아, 여기에 대한 내용이네. 그지?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장은 뭐지? 버티에지? 버티가 항상 중요하다. 이건 뭐야? 좋은 내용이니? 나쁜 내용이니? 마이너스한 내용이네.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플러스한 내용이니까 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정답은 그럼 바로 3번이 되겠다. 남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으로 바로 풀 수 있겠네. 하지만 여기서 또 답을 너네는 출연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읽어보면 밑에 힌트들이 너무 많다. 계속 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부터 또 읽어볼까? But 그러나 버티에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지? 버티에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어떤 것인데 어떤 것일까? 칭찬 받을 만한 어떤 것 후에 칭찬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네. 결국 이 말이 이 말과 똑같네. 답은 그래서 더 몇 번? 3번이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29번 문제 풀어볼게. 29번은 어법 문제네. 어법 문제에 대한 문제 풀이 접근법을 알려줄게. 어법은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뭐냐? 밑줄 진 문법 문제가 나오면은 그에 대한 비교할 대상을 찾는 거지. 이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정확하게 보여줄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으면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문장 분석을 토대로 먼저 하는 거야. 무작정 독해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문장 분석으로 최대한 풀어주고 이제 어법 문제에서도 해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 예를 들면 뭐 병렬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동태 같은 그런 문제들은 해석으로 좀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29번 정확하게 1번부터 5번 선지를 보면서 문제풀이 적용법을 더 보여줄게. Directly 이거 품사가 뭐지? 아, 얘는 부사네. 부사는 형용사랑 비교를 해야 돼.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네. 그럼 뭐하라 그랬지? 문장 분석을 해보는 거야. 지금은 shine이라는 게 동사네. that이라는 거는 지금 너희는 다 배워서 알겠지만 관계대명사 that이야. 그래서 선행사는 얘네. 그럼 얘를 그냥 주어로 쳐보자. 주어 동사. 빛은 빛난다 라는 해석이 되게 되네. 그럼 뭐지? shine이 자동사네. 자동사. 자동사니까 문장은 여기서 끝나겠다. 그러면은 부사가 필요할까? 형용사가 필요할까? 아, 동사를 꾸며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이겠네 라고 해서 형용사는 탈락이고 부사가 정답이겠지?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인 거야. 이제 2번을 한번 봐보자. 자, 2번 한번 봐볼게. 2번은 tiring이라는 무슨 자리? 얘는 지금 준동사 자리네. 준동사 자리는
동사와 항상 비교하는 거야. 여기 앞에 본 동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를 먼저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 여기 비동사가 나왔네. 왜냐? 얘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동사 자리일까? 동사 자리는 일단 아니겠다. 동사가 앞에 하나 나왔기 때문에 동사 자리는 아니고 준동사 자리네. 준동사 자리인 걸 파악을 했어. 그러면은 항상 지금 준동사 중에서도 ing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pp 형태의 ed 자리인지 파악을 해보는 거야. 근데 주어가 누구지? 아, 얘네가 사물 주어네. 사물 주어고 뒤에는 그럼 어떤 게 남아? ing가 나오겠다. 타이어 링이 나오겠지? 여기서 비교를 하자면 사람 주어에는 누가 나오지? 아, ed가 나오는 거지. 이걸 한 번 더 복기해보자. 그러니까 사물이 나오니까 라이팅, 조명이라는 거니까 여기 나오네. 형광등이라고 나왔으니까 ing가 되는 게 정답이겠지? ing도 맞는 선지네. 그 다음 3번 선지로 한번 봐볼게. 3번 선지. 아, 이거 정말 많이 나오지? that. that이 정말 많이 나오는 어법 문제 중에 하나야. that이 나오면 항상 that과 관계되면서 what을 비교하는 거야. 지금 that은 어떤 셈인지 볼까? 뒤에가 동사, 여기 목적어들이 나오고 앞에는 선행사가 나왔네. 선행사가 나왔어. 선행사가 나왔네. 그러면 어때? 대자리인지 맞자리인지 비교하려면 여기는 관대 대시라는 거지. 불완전하고 선행사가 나왔으니까 관대 대시야. 그러면 관대 what과 비교하는 건데 어떻게 비교할까? 항상 that과 what의 비교는 1번 품사를 보는 거야. that과 what 앞에의 품사. 그리고 두 번째는 that과 what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러면 that은 언제 쓸까? that은 앞에 관대이기 때문에 품사가 명사가 나와야 되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맛 앞에 동사가 나오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근데 뭐야? 아까 보니까 선행사인 chemicals가 명사로 나왔네. 그러니까 뒤에는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뭐겠어? that이 정답이 되겠다. that은 맞는 선지네. 자, 이제 4번. 자, 4번 봐보자. 4번 어디에 밑줄 거 있지? 여기는 동사에 밑줄 거 있네. 동사일 때는 2번처럼 준동사와 비교하는 거야. 동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 뭐부터 할지? 문장부터 할지? Artificial light가 주어고 여기 있는 컴마, 컴마가 보였다니까 항상 문법 문제 같은 거나 독해할 때 삽입절은 항상 괄호 쳐주면서 없는 것 쳐라. 그럼 주어가 있네? 그럼 얘는 어디 자리 거였지? 동사 자리네. 아, 동사 자리여서 준동사는 아니겠다. 그럼 동사 자리네. 그러면 이제 동사 자리에선 또 파악할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는 1번 세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1번 태, 그러니까 good, 즉 능동이냐 수동이냐 파악을 하는 거고 2번은 수일치, 3번은 시제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 태수시 중에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수일치겠지? 두인지 더즈인지 비교를 하면 되겠다. 근데 주어가 누구지? 얘는 3인칭 단수주어네. 그럼 누구야? 두가 아니고 더즈가 될 수밖에 없겠다.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지. 어때?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확신하면서 찍을 수 있겠지? 너희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냥 감으로 찍는다. 뭘 비교해야 될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해봐야 돼. 그리고 일단 답은 4번이 나왔지만 5번도 한번 봐볼게. 자, 5번 문장 한번 보니까 using이네. 이거 준동사인데 지금 여기 준동사 이전에 or가 보이네. or가 나왔을 때 무슨 문제? 병렬 문제니까 or에 걸리는 1번, 2번만 찾아주면 되는데 1번? 이거 어떻게 찾아야겠어? 병렬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하라고? 해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어떤 게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후보지가 어떤 거냐면 try나 뭐 work 둘 중 하나겠네. 그러면 얘는 use랑 비교를 하는 거지. 근데 해석을 해보면 잘 알겠지만 얘는 얘가 1번 병렬 1번이 되고 병렬 2번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using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은 아니겠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야. 자, 이제 30번 문제 풀어볼게. 30번은 낱말 즉 어휘 문제이지. 어휘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법을 알려줄게. 어휘는 아무 어휘나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야. 항상 기본적으로 주제문과 관련 있는 문장이 어휘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주제문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주제문을 찾았으면 2번 밑에는 어휘가 두 가지 주어지면서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했지만 밑줄 친 어휘의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지 출제되기 때문에 밑줄 친 어휘와 비교할 대상의 어휘를 찾아야 되는데 그 비교된 어휘가 항상 반이어다. 반이어를 생각하고 그 어휘가 맞는지 아니면 반이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파악을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뭘 찾으라고 했지? 우리가 주제문부터 찾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주제문부터 찾을 생각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야. 학교 숙제는 전형적으로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거네. 요구하는데 뭘 요구해? 학생들이 혼자 하는 것을 요구한다. 혼자 한대. 그리고 전형적으로 혼자 하도록 요구한대. 전형적으로 라고 하면은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전형적이라는 말은 얘는 통념이라는 거구나. 통념이라는 건 뭐지? 통용되는 개념이야. 그러면 통념이 나오면 아마 밑에 문장에서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 문장에 있는 거야. 즉 주제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통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분명히 나올 거야. alone이 나오면 alone이 나오면 어떤 게 나오겠어? alone은 무슨 뜻이지? 혼자라는 거죠. 혼자 홀로. 그러면 같이 라는 개념이 있어야겠네. 뭐 together라든지 뭐 팀 뭐 이런 게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읽어봤더니 however가 나오네. however가 그 뒤에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했지. 근데 읽어봤더니 이 문장이 주제문이긴 하지만 뭐 협동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근데 더 한 번 더 읽어보자. 더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상황은 시킨다. 뭐 하도록 시켜? 고용주들을 주장하도록 시킨대. 근데 주장하는 게 뭘까? 여기서 어떤 게 나올지 더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면 되는 거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제공한다. 증거물을. 어떤 거의 증거물? 전통적인 독립성의 증거를 제공한다. 여기서도 또 but이 나왔네. but 그러나 but 뒤에 문장이 항상 중요하지. 향후 의존성의 증거물을 또 제공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호 우정성이긴 한데 어떤 걸 보여주는 상호 우정성이냐? 팀워크. 아, 나오네. 팀워크. 그러니까 팀워크가 뭐야? 상호 우전성이라는 거지? 끊어주는 거지. 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지금 언론을 강조하는 걸까? 팀워크를 강조하는 걸까? 아, 팀워크를 강조하는 거네. 팀워크를 강조하고 상호 우전성이 중요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하면 주제문을 잡았네. 그럼 말하고자 하는 게 상호 우전성이 지금은 짱이다 라는 거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는 혼자 하는 거를 강조했다면 요즘 시대에는 상호 우전성, 즉 팀워크, 협동을 강조한다 라는 거지.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다 풀어내면 되는 거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지금 however 이전에는 어떤 얘기를 하겠어? 예전에 있었던 요구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협동일까 개인일까? 아, 개인적인 생산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어때? 밑에 두 번째 어휘를 문장을 읽었더니 group work가 나오네. group work가 나왔으니까 그룹 워크라는 건 뭐야? 팀워크를 말하는 거지? 그럼 예전에는, 과거에는 조금 덜 그랬다고 얘기를 하겠지. 왜냐하면 개인을 강조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답은 S가 답일 테고. 그치?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네. 마지막 문장은 또 항상 주제문을 한 번 더 강조하게,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표현하는 거니까 또 주제문과 연관이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는 거야. 도전, 교육자에 대한 도전은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뭘 확신하게 해? 개인의 경쟁성. 개인의 경쟁성을 도전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배움의 기회를 추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판단하는데, 그 배움의 기회가 어떤 거지? 팀에 대한 배움의 기회네. 팀이라는 거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지. 왜? 지금 팀워크를 더 강조하는 거잖아. 요즘 시대에는 팀워크도 강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adding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은 individual less adding에 해당하는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이제 31번 문제 풀어볼게. 31번 또 빈칸 문제네. 빈칸 지난번에 문제 풀었듯이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알려주자면, 빈칸 문제는 1번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빈칸 있는 문장부터 먼저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었지,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어떤 걸 해야 된다고 그랬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을지, 그리고 어디를 먼저 읽어야 할지 생각을 해보자고 했었지. 근데 지금 훈련이 아직 안 된 너희들은 1번을 못하더라도 2번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주제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제문을 찾아서 연결시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일단 한번 해볼게. 빈칸 먼저 읽으라고 했으니까 빈칸 먼저 읽어볼까? 갑자기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이냐면 우리가 창조적인 능력이 뭐 하지 않은 그러한 가능성에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읽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인데 창조적인 능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찾아야겠네.
그리고 마지막 주제 나왔으니까 거의 이제 주제문과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주제문을 찾아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창조성은 기술이다.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면 우리가 보통 일감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하는 능력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사가 하나 보이네. Usually 이게 뭐지? 보통, 대개라고 보통, 대개라는 뜻인데 얘가 어떤 걸 말할까? 얘도 통념을 말할 거예요. 통념을 말하니까 통념이 나오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나온다 할지 뒤에가 뒤에 분명히 역접을 하면서 반대되는 내용이 통념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역접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이 되겠어? 아, 역접은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다. 왜? 이 창의력에 대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창의력이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는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은 어떤 거겠어? 보편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창조적인 능력이 not 우리만의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라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겠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네. 독특하게 라는 느낌의 뉘앙스의 뜻이 되는 단어가 들어가야겠네. 왜? 나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항상 부정어 같은 거 잘 체크해놔야 돼. Unrivaled 경쟁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지.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2번은 뭐 배움에 대한 얘기인가? 그런 얘기 없었잖아. Universal. 아, Universal. 이게 보편적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not이 없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지. 왜? 얘하고 얘하고 반대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not이 없다면 정답이 되었겠지만 not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도전되는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usually를 보고 통념을 체크하지 못했다면 더 읽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겠지? 읽으면서 답이랑 더 가까운 걸 한번 해볼게. 통념 예상했으니까 however 나왔네. 그러나 이 문장이 앞이 중요할까 뒤가 중요할까? 항상 뒤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겠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는 얻었다. 능력을. 어떤 능력? 하는 능력. 어마어마한 것을 하는 능력. 뭘로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뭐처럼 로봇을 개발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가지고 해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인간 혼자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가지고 한 거야? 아, 컴퓨터를 가지고 했구나. 뭐와 같은? 이 로봇과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네. 그러면 컴퓨터가 인간에 대한 컴퓨터가 인간이야? 아니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창의적인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럼 창의성이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또 더 1번밖에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33번 또 빈칸 문제 풀어볼게. 계속 복습하는 거야. 빈칸 문제 어떻게 풀라고? 1번 빈칸 있는 문장부터 먼저 정확하게 해석한다. 왜? 이걸 읽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디를 먼저 읽어야 할지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고 그랬지? 2번은 뭘까? 2번 계속했지. 1번은 너네가 훈련되기 전까지는 아직 선생님처럼 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주제문과 연관성이 있는 문장이니 주제문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었지. 일단 문제 풀어보자. 빈칸 문제는 빈칸 문장부터 읽으라고 했으니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나는 말할 것이다. 대야 라고. 간단한 이유인데 어떤 이유? 왜? 과학자들의 대부분 창의적이지 않은지 그러한 이유가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뭐 어떤 걸 몰라?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not a but b 네 but b not a but b는 어디가 중요한 거지? 당연히 but b가 중요한 거지. 이 버티가 나오면은 항상 이 버티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일까?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뭐 하는 법을? 이 빈칸 안에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네. 근데 not a 버티는 버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항상 A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 그러면은 A에 대한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 A에 대한 내용이 뭐였지?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네. 그럼 생각하는 법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네. 그러면 일단 생각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네. 생각에 대한 얘기를 찾아볼까? 1번 이제 선지적으로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야. 1번 보면은 think에 해당하는 단어들이나 다른 단어지만 의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워주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의미의 선지들을 지워주는 거야. 여기 1번 볼까? 1번 think에 대한 내용이 있나? 있네. their ideas 그들의 생각을 조직하는 거. 못 지우겠네. 2번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 아니지? Stop to thinking. Thinking 있으니까 못 지워주겠다. Gather information. 정보를 모으는 것도 아니지. 상상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네. 그럼 1번 아니면 2번인데 사실 여기서 바로 문제를 3번으로 찍을 수 있다. 왜? 이게 think를 말하는 거였는데 생각을 말하는 건데 생각을 조직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거 A에 대한 용이 B랑 같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너희는 항상 말했지만 아직 훈련이 안 된 너희들이기 때문에 바로 또 못 풀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두 번째, 주제문과 연관성을 지어서 답을 골라줘야 된다고 했었지. 한번 읽어볼게. 생각은 필수적으로 생존 머신이다 라는 거네. 생존 기계라는 거는 뭐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일단 뉘앙스가 있지.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오네. But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 뭐를 말할까? 이 생각을 말하는 거야. 생각은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 라는 거네. 전혀 창조적이지 않대. 전혀 창조적이지 않아 생각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까 빈칸에서 읽었듯이 A에 대한 내용이네. 그럼 B에 대한 내용을 찾으려고 해봐야 돼.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읽어보자. All truth artists. 이거
자세하게 예술가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게 어떤 문장이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얘는 예시 역할을 하는 거겠지? 그러면 얘가 주제문은 앞문장이? 예시 앞문장은 주제문이라는 거지? 너네가 근데 여기서 바로 또 주제문에서 답을 내지 못했다면 뭐를 통해서 해야겠어?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예시 문장도 계속 읽어봐야지. 모든 진정한 예술가들은 창조했다. 뭘 창조해? 어디서부터 창조해? 생각이 없는 장소로부터 창조했다. 즉 뭐야? 내적 고요함으로부터 생성했다. 창조했다라는 거네. 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 노마인드. 생각이 없는 상태. 그게 뭐야? 무슨 말이야? 즉 내적 고요함이라는 거네. 그러면 답을 초래할 때 창조성은 창조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야? 뭘 몰랐던 거야? 생각을 없는 상태를 하는 법을 몰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더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러면은 더 읽어야겠어? 안 읽어야겠어? 이제 예시 하나로도 충분히 답을 내는데 문제가 없었으니 답은 체크하고 바로 과감하게 넘어갔어야 되지. 왜? 밑에 있는 문장들도 다 다른 예시를 주어지면서 생각을 비워야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겠지. 여기서도 과학자를 예시로 들었을 테고 여기는 또 수학자를 들었네. 그래서 한 지문에는 한 주제가 반복되는 거야. 이것도 잊지 말자 얘들아. 또 이제 빈칸 문제 풀어볼게. 빈칸 문제 이제 너희가 얘기할 수 있겠지? 1번 뭐부터 해야 돼? 빈칸 있는 문장부터 먼저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디를 먼저 읽어야 할지를 생각해서 답을 고르라고 했었지. 근데 또 말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너희들은 해서 항상 주제문과 연관이 있는 빈칸 문장이기 때문에 주제문을 통해서 답을 골라줘야 된다고 했었지. 이렇게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으면 되겠어. 그래서 밖에 안 나왔네? 뭐 어떤 정보가 없네. 그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디를 먼저 읽어야 될지는 조금 감이 온다. 소라는 건 그래서라는 인과관계에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결과네.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겠어? 앞에 있는 원인을 읽어야겠지. 한번 원인을 읽어볼까? 다른 사람들은 본다 데디아를. 레스토랑 하나의 레스토랑이 비어있는 것과 그 다른 레스토랑이 8명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한다 뭐 한다 라는 문장이 필요한 거네. 상황은 가정되었어서 레스토랑이 두 개 있는 상황에 가정이 된 거네. 근데 이거 앞에 있는 문장으로만 바로 답을 낼 수가 없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읽어야지. 처음부터 읽으면서 어떤 걸 찾을 생각을 해야 돼? 주제문을 찾을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이제 너희가 읽어봤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니까 그냥 먼저 바로 논리적인 접근을 해줄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레스토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일반화시키는 문장이 하나 있네. 우리의 집단 행동은 결정한다. 우리의 결정을.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나왔어? Let's suppose. 이게 뭐야? 가정해보자 라고만 받아들이면 되나? 안 되지? 왜 안 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항상 생각을 해보자 했죠. Let's suppose 가정해보자 라는 건 뭐야? 예시라는 거네. 예시가 나오면 어떤 게 중요한 거지? 예시 앞이 주제문이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예시를 한 번 더 읽어볼 시간에 차라리 앞을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 집단 행동들이 결정한대. 우리의 결정을 남들 다 하면 나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지. 그에 대한 내용이 정답이 되겠네 라고 하고 풀어보려고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부터 5번 선지를 보며 답을 체크하면 되겠는 거겠지. 그랬더니 5번 봐볼래? 5번에는 우리는 결정한다. 뭐 하기를 결정해? 하기를 결정해. 같은 것을 하길 결정한다 라는 거네. 누구와 같은 결정? 다른 8명과 같은 행동을 하길 결정한다. 여기서 다른 8명이라는 게 뭐지? 아, 이 우리의 집단 행동들이네. 그리고 같다라는 건 뭐야? 우리의 결정을 결정 짓는다라는 거지. The same이 그 말이네. 그럼 답은 몇 번? 당연히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다. 어때? 너희가 그 문장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주제문을 찾으면 정답은 쉽게 또 5번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거네. 이번에는 35번 문제 풀어보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전체 흐름을 말하는 건 뭐야? 주제문을 얘기하는 거지? 주제문과 관련 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주제문이라는 건 뭘까? 주제문이라는 거는 뭘까? 주제문은 키워드, 핵심 소재, 즉 중심 소재를 담고 있겠지. 주로 전체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은 어떤 것이냐? 이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 다른 소재가 있는 문장이 곧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이겠지? 그러니까 이걸 답을 골라주면 되고, 또 다른 패턴은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플러스한 내용으로 서술이 되어 있었어 원래. 근데 갑자기 중간에 마이너스한 내용이 나면 얘도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인 거지? 그러니까 답은 또 그 해당하는 문장이 될 테고, 만약에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 마이너스한 내용으로 주제가 주어졌어. 근데 갑자기 플러스한 내용이 나오면 또 얘도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겠지? 그래서 그 해당하는 문장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논리적인 접근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주제문을 먼저 찾을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거야. 단어들인데 뭐와 같은 단어? near과 far이라는 단어는 의미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을. 뭐에 의존하는 다른 것들일까? 어디에 너가 있는지, 그리고 너가 무엇을 하는지에 의존하는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같은 단어라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네. 여기도.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문장이겠다. 주제문이지? 왜? 또 한 번 더 힌트를 또 더 주네. 너희가 더 모를까봐. If가 뭘까? 만약 뭐뭐 한다면 상황을 가정하는 거네. 그러면은 뭐겠어? 얘는 예시 문장이겠지. 예시 앞이 주제문이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주제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번 쭉쭉쭉 읽어보면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지금 어떤 내용이야 3번이? 갑자기 너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걸어야 된대. 그러면은 뭐야? 지금 포커스가 어디야? 건강에 관한 거네? 그럼 여기 처음에
논리적인 접근법에서 알려줬던 거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걸까? 아, 갑자기 다른 소재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같은 단어들이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뜻을 가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답은 또 3번 맞게 될 수밖에 없다. 3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39번은 글의 흐름을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문제 유형이 뭐야? 문장 삽입이지. 문장 삽입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법을 알려줄게. 1번 명시적 단서를 이용해서 푸는 거. 명시적 단서라는 건 뭐야? 지시어, 대명사, 연결사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리고 2번은 내용상 연결. 내용상 연결을 하려면 논리적 흐름인 것. 이 두 가지 바탕으로 문장 삽입되는 문장부터 읽어주는 거야. 왜? 아, 이 문장 삽입되는 문장부터 읽어주는 이유는 그 문장 삽입되는 문장부터 읽고 앞 문장을 내용을 예측하는 거야. 그리고 뒷문장도 예측하는 거야. 그렇게 예측하면서 쭉쭉쭉 읽어내려가면서 이걸 토대로 흐름상 단절되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바로 그 선지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논리적인 접근법을 알려줄게. 지금 삽입 문제인데 어디부터 읽으라고? 문장 삽입되는 데부터 읽으라고. Instead of that. 그것 대신에. 그러면은 앞에가 뭐가 여기서 뭐가 힌트가 있어. 힌트 뭐야? 힌트? 대시 나왔네. 대시 언급하는 게 뭔지. 앞에 있는 거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다. 그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해? 나는 그것을 지금 할 수 없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왔네. 그러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요청하는 것이다. 뭘 요청해? 브라이언에게 주도록 너를 뭐에게 뭘 줘?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설명할 수 있다. 뭐를? 그것들을 이라고 하는 거네. 그러면 앞 내용이 뭐가 나오겠어? 앞 내용은 내용은 어떤 거? 말하겠지? 말하는 건데 문장 삽입에 나오는 내용과 다르겠지? 그리고 뒤는 뭐가 나오겠어? 아, 내가 지금 그것을 할 수 없지만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문장에 비슷한 내용의 문장이 나오겠네. 그러면은 이걸 예측했으니 이제 쭉쭉쭉 읽어보면서 답을 한번 골라보자. 그랬더니 뭐가 나와? 여기서 or 나오면서 어떤 거야? I can't deal with that. 지금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나는 너에게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은 이게 비슷한 내용이네. 그지? 39번에서 얘기했던 비슷한 내용이고 앞 문장을 보면 뭐야? 너가 간단히 말한다 라고 했었지?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지금. 그리고 this가 뜻하는 게 뭔지 체크만 하면 되겠네. 이것은 그들이 주장할 수 있게
이끌지도 모른다. 얼마나 중요한지. 뭐를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끌 수 있다. 뭐 하면서? 압박감을 증가시키면서. 아, 이거에 대한 내용인 거야. 이 디스는 바로 이 디스는 뭐야? 디스는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4번이네. 왜 4번이라고? 앞 내용은 말하는 건데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문장 삽입에 나오는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네. 어? 근데 4번 이후의 문장은 비슷한 내용의 문장이 나왔으니 답은 몇 번이야? 4번이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요약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법을 알려줄게. 지금 항상 요약도 요약된 문장부터 읽어주는 거. 왜 먼저 읽어줄까? 왜 이렇게 긴 문장을 요약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약한 문장이 곧 제 주제문이기 때문에. 주제문에 뭐가 들어가 있니? 키워드가 항상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읽어주는 게 항상 유리해. 그래서 읽어볼게. 긍정적인 기대들은 뭐 할 것 같다? 뭐보다? 공상하는 것보다 어떤 뭐에 대한 공상이야? 미래에 희망하는 미래에 대한 공상하는 것보다 더 뭐 할 수 있다 라는 거네. 데이 뭘 증가시킬 것이다? 너의 가능성이래. 뭐의 가능성을 찾으면 또 되겠네. 뭐에 대한 가능성을 늘리는지 찾으면 될 테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체크를 하면 되겠네. 여기서 데이는 뭘 뜻하는 걸까? 데이는 이 positive expectations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키워드는 positive expectations지. 긍정적인 기대가 공상보다 뭘 더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걸 찾으면 되는 거야. 무엇이 정말로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게끔 하게 하는가? 뭐를 하는데? 목표를 이루는 데서. 여기서 아까 achieving goals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achieve their goals라고 얘기해줬네. 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물음표를 물었네. 아, 그러면 이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봤더니 뭐가 나와? 한 연구가 나와. 연구가 나온다라는 건 또 뭐야? 예시 문장인 거지. 근데 예시 문장에서도 연구나 결과는 항상 결론부가 중요해. 그래서 결론부를 찾을 생각을 하고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부를 막 읽어봤더니 어떤 게 나오냐? 그 결과라고 주는데 결과가 드러났다라는 거네. 판타지는 어떻게 됐대? 더 나빠졌대. 모든 컨디션에서. 그럼 컨디션은 판타지에 대해서는, 공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 나쁘대. 근데 우리가 지금 공상에 대해서 찾는 건 아니니까 긍정적인 기대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지? 여기 나오네. 긍정적인 기대.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더 나아졌대. 더 나아졌다라는 거네.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얘가 중요한 거겠지? The better. The better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주어져야 된다. 그럼 무슨 내용이 나와? 플러스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뭘 증가시킬까? 증가시킨 거니까 목표를 이루는 데서 증가시킨대. 더 좋게 증가시킨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도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플러스한 내용이 나와야 되네.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 1번 선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답이 안 되지? 얘는 플러스고 플러스네. 답이 2번이고.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네.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네. 답 안 되지?
여기는 흔하다, 뭐 어려움, 마이너스. 흔하다라는 거는 뭐 대부분 흔하다라는 건 보통 마이너스로 주어지니까 5번은 아니고, 그럼 답은 정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